네, HTC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보신 것보다 지금 더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부터 분석을 해야 될것 같은 게 최근에 악재입니다.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이미 도망가려는 가격이 넘어서 버린 것 같네요. 저 네. 도망가셔야 됩니다, 지금. 네, 뭐 건설사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거기서 실적을 따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네. 당분간 HDC 현대산업개발에 시공한다는 건 아무도 분양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지금 오다가 그 다른 브랜드긴 한데 네. 너무 그 진행 단계가 엄청 유사한 단지들이 지금 저희 집 옆에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지나는데 계속 쳐다보게 불안불안하죠. 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계속 쳐다보거든요. 근데 너무 그 유사한 지금 딱 거푸집을 세워놓고 그 시멘트를 외벽을 바르고 있는 그 시점에 고층이 상당히 올라간 저희도 20층인가 30층까지 올라간 현장이 지금 4, 5개 정도 있어요. 저희 근처가 재건축 단지가 많은 거기여가지고 그래서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트라우마식으로. 근데 맞아요. 어쨌든 입주를 안 한게다 어떻게 되면 다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입주를 하고 나서 그런 사고가 터졌으면 얼마나 컸을 힘들었을까. 상상하기도 네, 참 그래서 일단 싫은 그런 도망가야 될 것이고. 상황이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대형 건설사는 지금 건드리면 제가 보기엔 뭐 건설업 사이클이 온다고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건설업 사이클이 온다. 혹은 대형 건설사주의 PER, PBR이 워낙에 낮다. 그거를 근거로 드는 그게 있는데, 자, 이거 PER 5 빼고 PBR 0.557배입니다. 2020년 예상치가. 2020년 4분기가 완성이, 2021년이죠. 2021년 4분기 실적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치죠. 네. 나와 있지만 5배 정도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PBR은 0.5입니다. 요 단순히 요 수치를 보면은, 야, PER 5배짜리에 PBR 0.5배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이익을 벌어들이는데 5년 걸리고 이 자산가치가 자산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반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와 이거 정말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때는 2019년에는 2배였습니다. 2배. 2.5배에 0.47이었습니다. 자 이게 항상 이런 거를 보고 건설업의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근데 그 저평가된 게 아니냐는 게 15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받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평가받는 거는 자신의 실력이자 능력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평균 차트가 결국 HTC 현대산업개발이나 저렇게 시가총액이 큰 인지도 높은 회사들의 평균 인지도 높은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평균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 차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건설업종의 차트는 20년 전에 눌려서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숨도 못 쉬어요. 이건 정말 레슬링에서 빠떼로 자세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정도 압박인데 거기서 그거를 풀고 나오려면은 엄청 힘들어요. 지금 그런 게 지금 2009년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서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올라서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뚫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최소한 건설업종 지수가 200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서 가기 전까지는 그냥 안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건드려야 되는 거를 저거를 알았다면은 저런 개별 이슈도 상관이 없었죠. 아예 나는 손을 안 댔으니까. 근데 만약 손을 댔을 경우에는 나와야죠.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건설업종의 슈퍼사이클이니 건설업종의 뭐 PR, PBR이 낮느니 그 얘기는 저 연봉 차트 하나를 보면 다 정리가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업종을 하려면 그리고 대형 건설을 하려면 최소한 연봉에서 20년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근데 이게 연의 흐름이니까 1년의 흐름 가지고는 20년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동평균선을 20년선 위로 나오려는 모습을 만들려면 적어도 3개 정도의 봉은 있어야 돼요. 3년 정도의 봉이 있어야 뭐 이거를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나오게 할 거니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물론 이걸 밑바닥을 잡아서 밑바닥 맨 나는 맵 최저바닥을 잡을 거야. 그럼 이제 최저 이렇게 역배열해서 잡으면 최저바닥을 잡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잡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를 딱 잡았다고 쳐도 그게 만약에 20년 동안 또 앞으로 계속 여기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그 자금에 그냥 묶여서 그 건설사의 그 직원들의 자사주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거는. 자사주처럼 그냥 직원들이 그냥 평생 그 근무하는 동안 갖고 있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올라갈지 알 수가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확인하고 사야 되는 게 정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사고가 나기 전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또 정책 수혜주 이러면서 건설 대표주들 그렇게 전망을 또 뭐 이렇게 나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고를 계기로 조금 좀 뭐랄까 거품을 좀 걷어내는 좀 계기가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 저거 뭐 거품을 저기서 걷어내면 이제 또 뭐 PER이 뭐 세네 배 간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금 건자재를 방송에서 안 다루는 이유는 아시나요? 건자재 업종의 탑픽들 각 세부적인 그 탑픽들은 자기네 그 영역의 탑픽들은 다 시가총액이 천억 원, 이천억 원짜리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근데 건자재는 왜 그러냐면 건설 업종이 갑이잖아요. 건설사가 갑이고 인지도가 높고 시가총액이 크게 표현되어 있고 당연히 건자재 업체들은 을이고 인지도도 낮고 시가총액이 낮게 표현되어 있겠죠. 건설업종의 어떤 그 시가총액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이 작아요. 그나마 큰 게 시멘트 업종이랑 폐기물 업종이에요. 시멘트 업종이랑 폐기물 업종은 거기서 탑픽하는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4조, 5조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뭐 방송에서 거론할 수가 있고 뭐 업종으로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투자할 종목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온 것뿐이지 건설업종의 완성업체보다는 건자재 업종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뭐 페인트 무슨 뭐 폼 만드는 업체, 거푸집, 뭐 실리콘, 뭐 유리 이런 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을 노려보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건자재 업종이라고 따로 차트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자꾸 인지도가 낮은 거를 거래소에서 분류해놨을 리가 없죠. 네. 건설업종처럼 우리가 전체 차트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건자재 업종이라고. 근데 만약에 그걸 모아서 건자재 업종의 차트를 그려놓았다면 그 차트는 지금 20년선 위에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의 차트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시멘트 업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테니까. 시멘트 업종의 차트들은 쌍용CN이 한일시멘트 그리고 아세아시멘트 전부 다 연봉하고 월봉의 흐름이 정배열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멘트 업종의 차트를 자신이 그리거나 건자재 업종을 모아서 자기가 그리거나 이렇게 했다면 이 연봉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모습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주가 상황은 뭐 HT 현대산업개발 뭐 당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삼성물산 뭐 외에는 좀 빠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이렇게 또 갈 수 있을지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유를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HD 현대산업개발만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예, 건설 대표주들 예, 갖고 건설 대표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저평가라고 절대 부르기 예. 저평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저평가가 아니라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낮은 건 맞죠. 숫자가 뭐 그냥 극단적으로 바이오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바이오 기업은 PER 500배, 600배도 있는데 그럼 PER 5배면 단순 숫자로 너무 작죠. 근데 그 업종의 특성하고 그 업종의 상황을 판단해야죠. 건설 업종은 항상 그렇게 한 10년이 넘도록 PER이 계속 5배 이하였고 PBR도 0.5배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평가됐다고 처음에는 얘기했을 수 있지만 그게 너무나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업종에 그냥 그 정당한 평가가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다른 것과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GS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대우 건설도 마찬가지고 다 이 거대한 건설사들 주가가 다 마찬가지인데 20년선 아래 깔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여길 뚫기 전까지는 시세가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GS건설 시세가 나왔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기죠. 2004년, 5년. 이때. 무조건 20년선 위에 올라와서 그림을 그려야 시세가 나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절대 시세가 나오지 않아요. 대우건설은 20년선 이제 생겼죠? 생기자마자 바로 저항이에요. 생기자마자. 여기서는 이걸 뚫기 전까지는 어떻게... 없습니다. 그냥 그 업사이드가 없어요. 업사이드가 없으니까 거기서 뭐 여기 짧은 이유 중간에 박스권 요 안에서 매매하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대형 건설사를 그 단타 매매를 하는 그 부분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내야 된다. GS 건설도 마찬가지잖아요. GS 건설도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20년선이 새로 생겼던 14년 정확하게 여기잖아요. 정확하게 15년도에도 거의 20년선 가니까 막혔고. 지금 계속 저항받는 게 그 위에서 저항받는 거예요. 2018년에도 뚫으려다가 결국 종가는 20년선에 막혔고 19년도 20년선이고
2021년도 20년 선이고 20년 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절대 못 뚫습니다. 이게 건설업종이 네. 완전히 탈바꿈하기 전까지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선은. 신 소장 얘기 쭉 들어보니까 네. 일단 건설 섹터, 대표주들 섹터는 좀 투자 매력은 좀 없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고. 물론 그 밑에서 2018년 같은 경우에 100%짜리가 나왔어요. 이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뭐 그거를 드시려고 하시면 드셔도 되는데. 오케이. 저의 원칙상 20년 아래에 그치. 있는 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너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은 오늘 그 우리 저희 와이라노 코너명 재밌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현 HD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어제 광주에 있었던 아파트 사고 악재로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청자들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TS 트릴리온 이 샴푸 TS죠,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지금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요? 그냥 이슈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책 그 그냥 무상교복, 무상급식주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군대 병사 월급 200만 원 올린다고 하니까 또 뭐 그거 군대에 관련된 거 만약에 있다면 그건 없는데 지금 뭐 군대 병사 월급 올리는 거 관련된 거 있다면 또 가겠죠. 지금 6개월 안팎으로 지금 대선이 지금 거의 지금 최고조로 지금 달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지지율도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네, 네. 서로 내뱉는 정책에 따라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재명 저기 후보가 탈모인들한테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이게 먼저 촉발이 되었고 그다음 안철수 후보도 또 이 탈모인들의 어떤 그걸 챙기겠다. 근데 조금 결이 다른 거는 난 보험까지는 안 가겠다. 보험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금 생각해 그렇죠. 봤을 때 네. 그건 무리지만 어쨌든 다른 쪽으로 탈모인들에게 신경을 쓰겠다. 그러면서 탈모 샴푸를 만드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탈모에 대한 지원이 지원비가 만약 주어진다고 하면 탈모 샴푸를 더 많이 구매를 하겠죠. 그런 논리로 오르는 건데 그 똑같은 거예요. 무상교복을 한다고 하니까 교복업체가 오르고. 그렇죠? 이게 지금 정책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안랩 그 직원분들이 그 인터뷰한 뭐 어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요 우리 산업에서 일하는 요걸로 평가를 받고 싶은데 그쵸? 이미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TS 트릴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적자가 나진 않고 있어요. 보니까 2018년에도 매출액이 741억이었고 네.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2019년 700억, 616억 그럴게요. 매출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영업이익은 뭐 34억, 48억, 37억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어떻게 뭐 장사를 하면서 좀 그쵸, 완전 뭐 다이나믹한 성장 높고 뭐 그런데 어쨌든 샴푸를 팔고 있긴 해요. 네. 근데 뭐가 이게 압도적인 성장률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정확하게 딱 막힌 데가 어디냐면 20개월 선입니다. 항상 20선이 중요해요. 연봉이든 월봉이든 이 연봉에는 20년선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생겨가지고 네. 20개월선에 딱 막혔잖아요. 여기가 일단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정책에. 그래요. 이 정책 수혜주로서 반짝 급등했다가 지금 또 조정받고 있는 정도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와이라는 정보로 넘어갑니다. 네, DNA 링크 분석 좀 해주실까요? 오늘 뭐 1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DNA 링크 뭔가 회사에서 지금 말을 안 요즘에 주주 행동주의라고 해서 예전보다 주주 분들이 되게 적극적이세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예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옛날에는 그 PC 통신 시절에는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서로 그 통신 쪽지 줘가지고 어디서 뭐 여의도에서 만나서 뭐 의견을 개진하러 가자 그러면 또 막 옛날에는 너무 그 모이기도 힘들고 해서 안 됐는데 요즘에는 빨리 모이고 금방 모여서 힘을 저기 표출을 해줘요 회사에다가 맞아요. 사조 산업도 그랬고요 사조 산업도 주주가 행동주의해서 주주가 서한을 보냈어요 사조 산업 정시 자리라고 그리고 NC 소프트도 대표적이죠 NC 소프트 본사에 가가지고 피켓 시하고 1인 시 돌아가면서 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DNA 링크도 지금 주주들이 지금 이 현재 들고 일어났어요 마음이 안 드는 모양이에요 들고 그렇죠? 일어나셨어요 네. 지금 들고 일어나셔서 회사에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불성실 공시법인이라고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면은 벌점을 받는데 지금 이 벌점이 15점인가 지금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쌓이면서도 불성실 공시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주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저기 들고 일어나셨거든요. 근데 이게 들고 일어났는데 회사에서 지금 답이 없으니까 이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고 재무제표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영업이익 적자가 지금 점점 누적이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그 여기 주주분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지만 신규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주주 행동주의가 어떻게 지금 뭐 발현이 되고 어떻게 되나 그거를 공부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걸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로 해서 조금 급등을 했었죠. 네, 네. 맞죠. 그걸로 네. 한번 가고 없었죠. 그냥 제자리로 네. 돌아왔죠 지금. 네. 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만은 갈 수가 없다. 회사 본연의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가야 되고 주주들의 이제 말을 들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데 지금 어떤 개선의 여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적도 좋지 않고 그렇죠?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실적 네. 어때요? 좀 봐주시죠. 실적이 지금 재무제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9억 적자였는데 지금 2020년에 81억 적자로 늘어난 상태고요. 작년에도 1, 2, 3분기 다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바이오 기업에 있고 진단키트 쪽이 뭐 시젠처럼 뭐 그런 독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실적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주주들이 그 의견 게시한 거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하고 불성실 공시법인 점수 계속 그거 쌓이면은 지금 좀 거래소에서 안 좋은 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본업이 유전자 분석하는 기업이에요? 네.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정보에 제공하고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질병 유전자의 발굴 및 상업화를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요걸로 한번 반짝했다가 바로 실적이 안 돼서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지금 가격에 손절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이거 좀 네, 그렇죠. 이게 좀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어떻게 만회하는 방법이 여기서 버텨 가지고 하는 방법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래요. 그 주주분들은 응원을 합니다. 그분들이 좀 어떻게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그만큼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요. 같이 네. 동참하자는 마음에서 뭐 몇 주씩 나중에 뭐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보태 주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내가 여기 정말 자산을 실어가지고 수익을 얻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네.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 세 종목 분석해봤는데요. HD 현대산업개발, TS 트릴리온, DNA 링크까지 모두 일단은 도망가고 피해야 될 종목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